택견은 백기 신통 비각술이라 할 만큼 다양한 발길질이 뛰어난 우술입니다. 당연히 예법 택견에서도 다양한 발차기가 존재하는데 이 챕터에서는 택견의 아랫발길질, 윗발길질, 그리고 중단 발길질에 대해서 이 다양한 발길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택견에서는 발차기라고 하지 않고 발길질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발을 쓰는 길이 있다 하여서 발길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법 택견의 다양한 발길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헌스 예법 택견 손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무술들이 너클 파트와 혹은 엘보를 이용한 타격이 주를 이룬다면 예법 택견은 좀 더 다양한 루트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 손날, 손등, 그리고 안쪽 팔뚝, 바깥쪽 팔뚝, 그리고 팔꿈치까지 팔의 전 부위를 이용해서 타격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을 잡아채거나 밀거나 혹은 걸 수도 있는 유술적 기법까지도 마스터헌스 예법 택견의 손기술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타격의 범위 또한 보통의 일반 무술들이 스트레이트 계열, 훅 계열, 어퍼 계열, 그리고 엘보, 옆으로 오는 기술,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기술들이 있다면 예법 택견에서는 똑같이 앞, 옆, 밑에서 위 기술들도 다 존재를 하고 또 특징적인 기술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기술, 또 대각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법 택견의 손기술은 팔방의 기술들이 다 모여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법 택견 손기술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질은 상대방을 넘기는 기술을 통칭해서 택견에서 태질이라고 합니다. 택견 경기 승부의 70% 이상이 태질로 승부가 나는 만큼 태질은 택견 수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왕의 예법 택견에서도 그 태질 수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택견과 다르게 예법 택견 경기에서는 상대방을 넘긴다고 해서 경기가 끝나진 않지만 상대방을 자꾸 넘어뜨리게 되면 넘어진 상대방은 상당한 체력 소모를 일으키게 되고 예법 택견 경기에서 상대방을 넘긴 자는 그만큼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련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태질 수련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